복사 꽃는 꽃이 피는 내 고향 만나면 즐거웠던 외나무다리 좋다! 어리운 내 사랑 지금은 어디 새파란 가슴 속에 간직한 꿈을 세월 속에 날려보내기. 아이고 잘했어요. 아니 누님 뭐요 그게 얼굴이 그 뭔 마스크 봐봐 얼마나 예뻐. 얼굴도 깨끗해지고 바람이 불면 땀이 이렇게 나가지고 땀을 닦을 일도 없고 시원해 이것이. 아, 그게... 나는 여름 내 내가 이제 만들어서 쓴 것이 이게 이게 내가 이게 특허네야요. 돈 주고 산 것은 이렇게 안 좋아. 나도 있어 여러 개. 아 그걸 누님이 혼자 만드신 거요? 어머 만들어서 저 사람들이 또 한학도 희돌이야 좋다고. 아 무서워. 무슨디 여기 우리 이럴 때만 헌디야 좋다고. 아 무섭단 게. 복숭아 먹으면 그렇게 말을 잘하시는 거요? 말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예뻐지지. 아 예뻐지고. 아 나 얼굴도 늙었던 게 그냥 예뻤어. 왜 그랬어? 볼라요 시청자 여러분 볼라요. 요요. 요 보세요 보세요 이만하면 괜찮은데 얼마나 더 이뻐 나이가 겁나게 먹었는데. 야, 우리 언니지만 유머가 넘쳐 흘러 아주 바람에 날려버리 허무한 맹서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듣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넘는다 기적소리 끊어진 밤에 좋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나중에 후렴은 아니 누님 복숭아 속지 말고 어디로 갑시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복숭아 섞어가면서 뭐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밤하늘 별을 보고 무릎 아싸 좋다 좋아 아짜자자자 낙동강 강바람에 치마폭을 쓰지니 누님 노래소리에 복숭아가 아주 활짝활짝 피네 이거. 좋아서 더 웃잖아 어. 소도 노래를 하면은 저 소가 젖도 잘 나오고 좋디야. 그러니까 이 노래라는 것이 사람이 노래를 좋아하면 악인이었고 이 꽃을 좋아해도 악인이었고 이 그러니까 노래하고 꽃은 꼭 좋아해야 해요. 그러니까 복숭꽃에다가 노래해다. 아니 어디 약장사 온 것 같아. 아유 내가 지나온 경험이지 약장사는 한 번도 안 해봤어. 아이 제일 위에도 붙이는 어때요? 여기서 두고 다는 안 내야지요. 위장인가 봐요. 요거.
이 제일로 대구박은 뛰어. 어, 됐죠. 대구박은 뛰고. 아, 알았어요. 대구박이 뭐예요? 대구박이야. 대구박이 대구박이 뭐죠? 꽃 속아주고 또 다음번이 뭐예요 또? 꽃을 속아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벌이 왔다 갔다 이제. 이 벌이 있어야요 남자고 여자고. 이? 아, 벌. 암놈 중냄이 있어야 한 것이요. 그래갖고 이제 벌이 왔다 갔다 하면 요 속에서 이제 수정이 생기는 거죠. 요 속에서 이제. 이제 5월 초순이나 중순 되면은 이제 고놈이 복숭아가 이제 알이 생겨. 그러면 이제 한 10일경에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속아야요. 한학석 두고 여기서. 아, 또 알을 똑똑한 놈만 속아. 한학석 두고. 똑똑한 놈만. 복숭아 줄 거죠? 아이고, 내가 동생을 빼놓고 있는가. 갈라먹어야지. 갈라먹어? 아, 당근이지. 아, 당근. 엄마, 갈라먹어야 하고 말고. 아, 그래요? 여기가 기후적으로 맛있는데요. 말 할 것도 없이 봤나.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몰라. 그렇게 달아. 아, 꽃 보고 이르러니까. 이거 뭐 지치지도 않겠구먼. 이 꽃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나이 먹었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아유 이렇게 이쁘냐 그렇게 마음이 들어가지. 꽃이 진짜 탐스럽네. 꽃을 따는 천호야 달뜨는 영산강에 노래하던 총각아. 땅뜨 이장님 어서와. 밥했네. 밥했어. 야, 콩밥이네. 동생 온다고 했지. 부친 게도 있어. 젓갈이시여. 어디서 바가지가. 젓갈. 한 잔 받으시여. 야, 이래고 밥 먹으면 꿀맛이여. 자랑 갖고 왔어. 자랑 갖고 왔어. 저리 와. 예. 두 가지다 놓으면 된게. 고리도 볼게. 아이고, 생선 지지셨네. 조구 새끼. 조기 새끼? 예. 조구 새끼라네, 조구. 조구. 그래야 맛있어. 여기 막걸리 있으니까 뒤로 차붙지 마셔. 아이고. 꼬들빼기 먹어봐. 아, 꼬들빼기. 아이, 꼬들빼기. 안 먹어? 요건 저건 작은 거야 이걸. 먹으면 요렇게 태공째 뜯어야 맛있는 거예요. 입약만 뜯으면 안 맛나. 태공 잡잡아. 이게 뭐가 약이요 이거. 약이요 뭐 이거. 부드러우게. 간이 딱 맞게. 누님 내년에 된장 담으려면 나 불러. 뭐래 이제 된장 거둘 때 그만 와. 그래. 고추장 좋게 먹어봐 우리야. 맞나? 거시기로 담았어. 거시기를 담았어. 복숭아를 삶아가지고 그놈을 갈아갖고. 어, 맛있네. 여기 복숭아 고추장 말이야. 나 한 단지 담아줘요. 내가 복숭아 딸 때까지 일할 테니까요. 알았어. 아니, 복숭아 고추장 준비야. 맛있지? 머슴으를 살해야 되겠네 이거. 큰일 났네. 고추장 좋게 갖다 먹고 뭐 좀 달라면 사건이 이뤄지네. 아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플 배고서 꽃장조카 갖다 먹고 뭐 좀 한다고 뭐. 아니, 맛있는 건 먹어야지 뭐 어떻게. 이 바쁜데 또 이 부침개는 온대 아저씨. 어? 아침에 장박 여섯 장을 단박에 붙여버렸지. 여섯 장? 암만. 참나 이거 부침개 또. 누님은 노래하시다가 내형 만났어. 왜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아, 노래도 아무 나가. 한쪽에서 타고나야 자리여. 한쪽에서. 매양도 노래를 잘하지. 나도 노래를 잘하지. 그런 게. 어허. 응, 그게로 큰아들도 기타 치고 그룹으로 다니면서 노래도 잘하고 하모니카도 잘 불고. 어허. 그룹으로 다니면서 노래하지. 자. 아, 우리 둘째도 잘하지. 셋째도 겁나게 잘하지.
그럼. 우리 넷째는 또 인기상이랑 타서 전국 노래대랑 가서. 그래서? 우리 둘이 또 인기상 타고. 가서. 아니. 내가. 누님. 저기 방송국에다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가족 노래방에 한번 나가. 안개 노래가 좋아. 이를 과연지 바빠서 못 가고. 어. 바빠서 못 가? 막둥이는 서울 산게 내가 그리 가라고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 이거 복숭아 밭 싹 정리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요. 아직도 안 늦었어요. 아니 꼬부라져서 어디로 올라가. 이제 그렇게 아니, 말해야지. 꼬부러졌어도 아니 뭐 허리가 노래하나 입이 노래하지. 아 내가 간디마동 가서 상을 따왔어. 이제 늙어서 안 돼 소양. 아이고 부잡지럽고 야, 이제 뜨거워서 안나. 그늘이 가서 앉아야 되겠네. 복숭아 입 나면은 복숭아 나무 밑에서 먹어야지. 따숩구만. 아이고. 그러면 날이 따사서 우리들이 배설 쇠야 골다공증도 안 걸리고 어허. 아픈 데가 없어. 햇볕이 최고여. 이렇게 날을 많이 하면 날을 많이 이게 좋아. 건강해요. 어? 그래서 저 언니가 건강해. 맞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지? 이게 스트레스를 타는 가면은 말로 풀고 저기 꼬사리도 나 이만큼 걸으면 이만큼 걸어갖고 어떻게 손이 빠르고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나 모든 것은 아들 저 딸 못난 것 뺏겨. 아니 아들 낳는 기술만 배워갖고 시집 가시오? 딸도 낳고 그래야지. 아무리 달래야 안 된 것을 어쩌. 참.